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고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5.7도를 비롯해 안동 13.1도, 포항 15.1도 등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27도 등 20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서서히 올라 내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 30도, 모레는 33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대구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가뭄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도 가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포항시는 다음 달 초부터는 용수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오어지가 가뭄으로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냉천의 지류 신광천의 발원지로 평소에는 물이 가득한데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가뭄이 길어지면서 진전지는 50.9%, 오어지는 58.2%의 낮은 저수율을 보임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원 수계를 이용하는 오천읍이라든가 청림동 일부, 동해면 이런 지역에는 향후 한 두 달 정도 가뭄이 지속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광역상수원인 이마댐은 저수율이 44.4%, 영천댐은 39.6%로 포항시 북구 전체와 남구의 동지역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포항시는 우선 오천과 청림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갈평 정수장의 수계를 유광 정수장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진전지가 한 30% 이하 저수량이 떨어질 때는 오천읍 전체하고 그다음에 동해 면까지 요 수계를 유광 수계로 바꾸는 그 수계 변경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 전략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가뭄 대비 비상급수 대책반을 꾸려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교조 대구 지부는 오는 20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구시대 적폐인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 교육청별로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상품권 지급, 반강제적 방과후 운영 등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사례가 접수되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역 남성의 일가정 양립 점수가 100점 만점에 41점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일하는 남녀 각각 500명을 조사한 결과로 남성들의 가사, 육아 참여가 낮은 이유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69.8%의 남성들은 일가정 양립을 본인 휴식 후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 돌봄에 들어가는 시간은 여성 52.8%가 3시간 이상인 반면 남성은 43.6%가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펼쳐지는 KT전을 올 시즌 첫 포항 홈 경기로 치릅니다. 지난 주말 한화와의 대전 원정에서 두 번의 역전승을 포함 2승 1패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인 삼성은 9위 KT와 두 경기 차, 8위 한화와 두 경기 반차로 추격하고 있어 두 달 넘게 이어온 최하위 탈출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삼성과 KT 포항 맞대결 1, 2차전을 라디오를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는 행정인턴 신청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전공을 감안해 부서에 배치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이 근무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공과 전산 능력, 자격 가점 등 객관적인 점수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은 88명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9세 이하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면 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